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랜선 여행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 마을을 오늘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즐겨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어디서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랑 따라오시면 성당포구! 성당포구? 오, 여러분 여기는 마을에 곳곳에 엄청 커다란 나무가 일단 보이거든요, 입구부터? 저 정도면 몇백 년 됐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배! 아니 배가 왜 물 안에 안 있고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에 배가 있는 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여기 호구잖아요. 호구를 다니는 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가 있. 그럼 성당은 어디 있지? 자전거 타고 쉥 하고 지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달려야지 좋은 곳이라. 아, 시원해. 아, 좋다. 제가 이렇게 체험관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이 주변에 자전거 타고 신나게 한번 즐겨볼게요. 출발. 우. 여기는 걷기에도 좋았지만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달리니까 아, 이 가을이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에 강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건너가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되게 궁금하다. 여기 깡통열차 있어요. 깡통열차 출발! 오, 출발! 여러분 출발했어요. 진짜 나비반 나비처럼 생겼어요. 자줏빛 물결이 막 치네. 열차를 타고 가다가 딱 빨간 그 꽃들이 확 피어있는 데로 왔는데 이게 바로 나비바늘꽃이래요. 꽃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와, 여러분 보이세요? 완전 은빛 물결이 여기를 뒤덮었어요. 아니 가을에 이런 갈대밭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지금 성당포구만큼 이렇게 넓고 광활한 갈대밭은 처음 와봤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성당포구 마을 랜선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또 아름다운 자연까지 마음껏 즐기고 가는데요. 다음 랜선 여행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다음 여행 때 다시 만나요.